얼마 전 열린 중남미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 유니타스 2023에서 한국산 해성 미사일이 압도적인 기량으로 위력을 발휘해 미국과 중남미 해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자국 호위함에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함을 격침시키는 통쾌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해성은 발사된 뒤 해수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동 후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내리꽂아 정확하게 표적함을 명중시켰습니다. 강력한 폭발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표적함은 이내 침몰하였습니다. 국산 함대함 해성은 ADD와 LIGNX1에서 개발되었으며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 수출돼 2019년에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한 발당 가격은 2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산 미사일이 수출되어 먼 이국 땅에서 정확하고 통쾌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니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콜롬비아 해군이 운영하는 국산 함대함 해성 미사일의 발사와 통쾌한 명중 모습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알라르마 아마리아 아르마스 에 프레카우션 에헤 라 아메나사 000. ARC 803 confirma blanco de superficie a 30 millas náuticas de nuestra unidad. Marcación 000. MCC Alfa Sierra. MCC. Establecer plan de combate sobre blanco identificado como ex ARC San Andrés. Plan en con Delta en ejecución. Autorizado colocar poder al misil para efectuar disparo. Misil en 5, 4, 3, 2, 1. ¡Fuego misil! ¡Fuego misil César! ¡Ahí está! Impacto sobre traza, distrago, blanco, ahora San Andrés. 5, 4, 3, 2, 1. Señores, eso es historia del Bicentenario. ¡Que viva la Marina! ¡Viva!